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딸기 화장편으로 봄에요. 딸기철 끝날 무렵에 좀 사셔서 여름에 좀 드실 수 있게요. 좀 얼렸다가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여름에 드시다 남으면 겨울에요. 냉동 딸기로 또 딸기잼 만드시면 되거든요. 좀 자잘한 거 있죠. 좀 싼 거 그런 거 사셔서 그대로 통째로 꼭지만 따고 씻어서 꼭지만 따고 물기 빼서 냉동시키면 돼요. 떠림이 하는 걸 제가 샀는데 이게 8,000원 하는 거를 3,000원에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굵은 거는요 통째로 얼려놓으면 나중에 여름에 갈아먹기 불편하니까 좀 잘라서 얼릴게요. 딸기를요 잔 거는 그대로 이렇게 굵은 거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써요. 끝에만 살짝 묶어서 이렇게 공간을 좀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냉동시킬게요. 이대로 냉동시켜서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얼었을 때 좀 흔들어서 서로 붙지 않게 얼려줘야 됩니다. 서로 붙여가 얼려놓으면요. 나중에 여름 되면 자기들끼리 붙어서 성에가 껴서 나중에 떼먹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얼었을 때요. 한번 흔들어서 서로 떼주셔야 됩니다. 이제 딸기를요. 이렇게 얼리시면은요. 완전히 꽁꽁 얼기 전에 바닥에 쳐서 완전히 분리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리시켜서 냉동을 다시 시켜줘야지 나중에 다시 붙어서 안 얼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얼었는 거를 서로 떨어뜨린 다음에 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으시면 하나씩 꺼내서 이제 갈아서 드시면 돼요. 여름에 시원하게 딸바 주스, 딸기 바나나 주스 만들어 드시면 되거든요. 딸기 바나나 주스 시원한 슬러시 한번 해봐드릴게요. 얼어있는 딸기를 이렇게 몇 개 넣습니다. 바나나 한 개 넣습니다. 우유 좋아하시면 우유 넣고요. 우유를 싫어하시면 생수를 넣으시면 돼요. 갈리도록 생수를 조금만 넣을게요. 우유 좋아하시면 우유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딸기 우유 이제 슬러시가 얼음을요. 딸기가 얼어있지만 더 시원하게 드시고 싶으면 얼음을 몇 개. 요거는 짜잘한 얼음이에요. 작아요. 굉장히 작은 얼음이거든요. 그래서 얼음을 한 두세 개 더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딸기청을 좀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갈아 볼게요. 자, 이렇게 갈립니다. 그러면 시원한 딸기 바나나 주스, 딸바 주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딸바 주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